안녕하십니까? 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도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데려가려고 가진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을 투기하셔서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피하게 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나오게 해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자들처럼 확 달려들면서 안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편 90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또 저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7년 대환란의 시험을 피하게 주신다고 또 면하게 해주신다고 나오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의 시간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아시고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솟구치게 해주시는 이 기묘한 방법을 쓰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까? 꼭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곧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꼭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처럼 곧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영이 깨어있어서 우리 모두는 들림 받읍시다. 감사합니다.